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루어랑 되게 특별한 영상을 찍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걸 찍을 때 한 5시간 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들도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약간 인스타그램에 제가 스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찍을 때 머리 위에다가 그 두건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하면 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에 담이 올 뻔했어요. 이번에는 얼루어와 함께하는 핫하고 따끈따끈 홈케어 신상템들로 한번 케어하는 법을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는 좋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이 한번 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홈케어 특집 홈케어 하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열심히 일한 당신, 정말 나를 위한 시간. 저는 반신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반신욕 제품들 막 모으기도 하는데 오늘은 내 시간은 너무 소중하니까 시간은 줄이되 효과는 정말 최고인 이 원스텝 헤어 트리트먼트인 비프로젝트 스테이 헤어 워터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볼 거예요. 저는 일단 두피가 너무 안 좋아서 평소 두피 케어 제품 또 헤어 케어 제품 따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두피부터 모발까지 다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물과 닿으면 크림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흘러내리지도 않고 약간의 미열이 나서 이 머릿결에 좀 더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5초만 놔둬도 머리에 윤기가 확 돌고 딱 발랐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두피 또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싸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싸한 느낌보다는 진짜 촉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식약처 인증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다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건 프렌들리 제품이에요. 하나로 이게 모발부터 두피까지 다 케어가 되니까 진짜 편하고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써도 좋은 시카 마스크팩이에요. 샤워 반신욕하고 나오면 얼굴에 열감이 확 오르잖아요. 그럴 때 급속으로 피부를 쿨링하기 너무 좋아요. 이게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노화가 되게 빨리 시작되고 피부에 안 좋거든요. 이 VT 프로 시카 센텔라 아시아티카 타이거 앰플 마스크는 냉장고에 넣어서 이 온도계가 블루로 변했을 때 쓰면 더 수딩감이 좋아요. 약산성 제품이라서 피부 밸런스도 맞춰주고 또 시카가 진정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끈적이지 않고 열감 올라올 때 딱 샤워 끝내고 나서 바로 사용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성이신 분들, 뭐 수부지이신 분들 저는 이거 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워를 하고 나와도 귀찮더라도 바디로션 바르는 습관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바디로션을 매일매일 발라주면 나중에 피부의 건조함, 매끈함이 겨울철에 확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특히 향이 너무 좋은 바디로션이라서 바르고 침대에 누우면 진짜 그렇게 힐링이 될 수 없어요. 이름이 아말피더 바디로션인데 제가 코로나 전에 2년 전에 이탈리아 아말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레몬이 진짜 유명하고 예쁜 바다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 바디로션은 그 향을 그대로 담은 그런 로션이에요. 대형도 너무 끈적이면 잠옷 입어도 되게 찝찝하잖아요. 이 오데어 아말피 바디로션은 끈적임이 없고 되게 발랐을 때 산뜻한 그런 바디로션이라서 쓰기 너무 좋았고요. 이게 진정도 되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향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까지 되니까 바디 관리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향을 좀 표현을 해드린다면 되게 고급스러운 머스크 향과 되게 잔잔한 그 비누 향 그리고 레몬 향이 합쳐져서 상큼하고 상쾌하지만 깊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냥 향이 다 했다. 근데 굉장히 촉촉하다. 난 상큼하지만 우아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씻고 나왔으니까 이제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워낙 화장품이 많으니까 나 화장품 필요해 SOS를 쳐서 왔는데 딱 보더니 나 니들리 패드 써보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되게 핫한 이 니들리 브랜드의 패드 신상인 시카치드 칠링 패드예요. 시카랑 피톤치드의 조합으로 굉장히 진정에 특화된 그런 패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향만 맡아도 피톤치드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심신이 불안할 때 이렇게 향만 맡아도 되게 안정될 것 같고요. 패드를 보면 진짜 커요. 그리고 에센스 양이 정말 많거든요. 탈랑탈랑거리는 거 보이세요? 에센스 향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 시카치드 칠링 패드는 좀 얼굴이 붉어졌을 때나 건조해서 예민할 때 써주면 되게 좋아요. 정말 진정에 굉장히 특화된 제품이라서 이렇게 볼에 이렇게 올려주면 금방 시원해지고 붉어졌던 게 많이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팩만 하고 메이크업 해줘도 베이스가 착 잘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패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가 많잖아요. 근데 건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각질 성분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성분 없이 진정 위주의 성분들만 가득한 제품이라서 예민하신 분들한테 잘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탁 떼어주면 요 수분감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피부를 쓱쓱. 패드가 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목 같은 데도 쓱쓱 해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저는 스킨케어 단계 중에 아이크림이 진짜 효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빼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메디페르 루테인 아이크림은 무려 임상실험을 18종이나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효과 있는 그런 아이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어디서 만든지가 되게 중요한데 화장품 기반 브랜드가 아니라 유명한 제약회사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제형을 보면 좀 딱딱한 그런 제형인데 이렇게 손으로 살살 펴바르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눈가 외에도 팔자주름, 목 이런 데 발라주기 되게 좋았어요. 제가 진짜 느끼는 게 30대에 접어들면서 다크서클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크서클 가리는 팁도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다크서클에도 되게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믿고 꾸준하게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팔자주름 고민 있는 부분도 발라주고 약간 이 남은 걸로 이런 목주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죠? 목 있는 부분이 진짜 나이가 엄청 티나는 거. 이렇게 딱 발라주면 눈가 위에 촉촉한 막이 싹 씌어진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눈가 주변이 정말 다른 피부에 비해 굉장히 예민하고 피부층이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오일리한 제품 바르면 오히려 비립종 같은 거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촉촉하게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무리는 이제 마사지 크림으로 해볼 거예요. 이거는 수쿠의 디자이닝 마사지 크림입니다. 딱 이 제품을 개봉을 하면 이렇게 스푼과 스펀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크림이에요. 아침에 사용할 때는 좀 많이 부었을 때 이 수쿠의 디자이닝 크림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같이 윤곽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탄탄하게 피부를 잡아주면서 부기를 좀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마사지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지 않은, 처음에 조금은 단단한 버터 타입이고 피부에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사르르르 부드러운 제형으로 바뀌고요. 굉장히 싱그러운 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내가 각질이 좀 많은 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내장된 스펀지로 이거를 이렇게 싹 문질러주면 각질 제거도 싹 돼요. 쫀득한 광 보이시나요? 이걸 밤에 수면팩으로 두껍게 바르고 자면 다음날 세안했을 때 진짜 부드럽고 피부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듬뿍 얹고 저는 굿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루어와 민가든이 함께한 홈케어 특집
특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같이 케어를 해보았는데요. 뭔가 진짜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오늘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고생한 나를 조금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습감 이렇게 넘치게 케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들레드 안녕.